오늘의 시그널은 저스템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저스템은 반도체 수율 결정의 포인트인 습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만든 업체입니다. 최수종 씨가 고려 거란 전쟁으로 보진 않았는데 뭐 굉장히 예전보다 틀려졌다고 하더라고요. 드라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 통해서 방영이 되죠. 예를 들어 아까 그 칼에서 얘기를 이어가면은 고려랑 거란이 100만 대군과 100만 대군이 붙었다고 칩시다. 그 병사들이 들어야 할 칼. 고려의 대장간, 거란의 대장간. 칼날은 똑같이 날카로워요. 더 이상 누가 날카로운지 자웅을 겨룰 수가 없을 정도로 대장간의 실력이 비슷하다고 칩시다. 그럼 그 뭐에서 싸움의 승패가 어디서 갈리겠습니까? 대장간에서 누가 수율을 높게 가져가느냐죠. 100만 개를 뽑아내, 수율, 100만 개, 100만 대군한테 100만 개의 양품을 주어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고려의 대장간에서는 200만 개를 뽑아내가지고 100만 개의 양품을 뽑아내는데 그 거라는 500만 개를 뽑아내서 100만 개밖에 저기 양품이 안 나온다고 쳐봐요.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? 아무리 뭐 누가 그 저기 무술 실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면 당연히 양품을 많이 뽑아내는 게 이기죠. 왜냐면 그 중간에 싸우다가 그러면 검이 또 낡아서 닳고 막 부서지지 않겠습니까? 그럼 대장간에서 또 뽑아내야 되는데 한쪽은 500만 개 뽑아낼 때마다 100만 개밖에 안 나오면은 그 공장을 돌리는 시간 때문에 지게 되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싸움은 글로 간 겁니다. 옮겨 붙은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수율을 누가 높이느냐. 이게 적이죠. 수율이라는 거는 양품을 누가 많이 뽑아내느냐예요. 그럼 여기서 습도 제어가 왜 중요하냐. 반도체에서 가스가 많이 쓰이죠. 뭐 식각에도 쓰이고 증착에도 쓰이고. 근데 가스. 우리 그 공사판 앞에 가보면 어떤 그 인부가 계속 물을 뿌리고 있죠. 왜 뿌리고 있나요, 그거? 폐기물에서 먼지 엄청 나오잖아요. 물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. 먼지가 잡혀버리잖아요, 물이. 그럼 여기 먼지 잡는 데는 물이 좋은데 여기서 반도체 공정에서 습도가 높아버리면은 가스가 제대로 활약을 못 하겠죠. 그러니까 습도 제어가 필수적입니다. 습도 제어가 안 되어버리면은 불량률이 높아지겠죠. 말 그대로 수율이 낮아져 버리겠죠. 그럼 전쟁에서 지겠네요. 그쵸? 반도체 습도 제어 부분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. N2 퍼지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 때문에 기존의 일본 제품이 쓰고 있던 분야를 밀어냈어요.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정 중에 습도 제어와 불순물 제거를 같이 해주는 게 N2 퍼지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까 양품 생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. 습도 제어와 불순물 제거를 해서 양품을 많이 뽑아내게 해주는 거죠. 아니 웨이퍼 단에서 똑같이 3나노 공정을 가져가면 3나노에서는 더 이상 겨룰 게 없는 거 아닙니까? 3나노가 아예 1나노랑 경쟁하지 않으니까 그 같이 내려가고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또 3나노, 2나노, 1나노 단 가도 나중에 0.8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차이를 내겠어요? 이젠 누가 불량을 안 내느냐의 싸움이죠. 결국에 습도 제어, 불순물 제거 옛날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옛날에도 중요했겠지만 옛날에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? 저쪽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뭉툭한 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날카로운 식도 같은 거 만들면 그냥 이기는 거죠. 분량이 많이 나오든 그건 상관이 없죠. 그냥 이겨버리니까요. 하나 가지고 열 칼을 이겨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. 결국에는 지금 현장 습도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습도 제어 점유율 세계 1위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 저스템 습도 제어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자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. 네, 이런 후발주들 하나둘씩 다 밑에서 수면 위에서 머리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돌아가면서 공략하면은 그렇죠? 물론 엔비디아 하나 투자하는 것보다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. 자 20주선을 돌파하고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목표가가 17,000원 이상. 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14,000원대 보유를 하셔가지고 17,000원, 18,000원을 목표가로 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스템 17,000원, 18,000원 목표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